제목 엄마. 친구가 고3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약간 기묘한 이야기인데요. 학교에서 야자 마치고 학원까지 갔다 오면 한실하네요. 학원에서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당시는 금요일이었고 놀토도 없는 고3은 그냥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묘하게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싫더랍니다. 그냥 갑자기 집에 가기 싫어졌다고나 할까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엔 가야 했으니 그냥 탔답니다. 10층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랍니다. 그냥 기분이요. 막 집이 음침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불이라곤 수족관에서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밖에 없었으니 그냥 기분이 그러려니 하고 들어갔더랍니다. 거실을 쓱 지나는데 베란다에 사람이 서 있길래 놀라서 쳐다보니 엄마가 베란다 밖에 서서 이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깜짝이야. 거기서 뭐 하는데? 엄마, 엄마 오늘 가게 빨리 닫았어? 친구가 들어와서 씻고 나와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있으면 어머니가 가게를 닫고 오셨는데 먼저 들어와 있으니 오늘은 가게를 빨리 닫았나 보다 했더랬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제 친구는 옷을 갈아입고 씻고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냉장고 앞에 쪽지가 붙어 있더랍니다. 그 쪽지에는 딸, 오늘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알지? 밥이랑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빨랫거리는 아 맞다 엄마 오늘 놀러 간다 그랬지? 참나 딸은 공부한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그러고는 자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친구는 얼른 베란다를 봤습니다. 역시 엄마는 그 자리에 베란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엄마 놀라서 다가가던 친구는 문득 제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생긴 건 엄마가 맞았는데 분명 내 엄마가 맞는데 무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는데 눈빛이 정말 소름이 돋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약간 사람 눈치고 눈이 너무 크더래요. 소름이 쫙 돋더니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랍니다. 사람이 아니다. 직감적으로 엄마가 아니란 걸 느꼈죠.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직장에 있으셔서 주말에만 집에 오시는데 위로 오빠는 대학생이라 자취를 하고 있었죠. 즉 집에 혼자였던 겁니다. 일단 든 생각은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더랍니다. 계속 베란다 밖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금살금 현관으로 이동을 하던 그 찰나 베란다 밖에서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거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만 살짝 돌리면서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데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오줌을 지릴 것 같더랍니다. 다행히 현관을 잠그지는 않아서 손잡이만 돌리면 바로 나갈 수 있었죠. 고개도 못 돌리고 계속 그것을 쳐다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떼면 갑자기 그것이 베란다 문을 열고 달려들어올 것 같아서 시선을 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현관까지 대략 열 걸음 안쪽으로 남았을 때 달려서 현관을 열고 계단으로 광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고 땀은 줄줄 흘렀지만 귀는 발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혹시 쫓아오는 발소리가 나진 않는지 그렇게 순식간에 1층에 도착했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뒤적뒤적 아 이런 병신 그렇습니다. 오빠와 112에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교복 주머니에 있었던 거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나온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경비실 아저씨에게 찾아가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관리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문득 자기가 집과 멀어진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를 보던 그 순간 그게 아직도 베란다에서 아직 서서 자기를 그대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눈물을 짜면서 관리실까지 맨발로 뛰었다고 합니다. 경비실에 있던 경비 아저씨는 놀라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죠. 자기 집에 누가 있다고 전화 좀 쓰자고 결국 오빠를 부르고 112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같이 집으로 갔죠. 아니 근데 분명 현관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열쇠도 없었는데요. 결국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과 부엌에 불이 켜져 있고 그대로였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고 결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 말로는 아무런 침입의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경찰은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베란다 밖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 말을, 그리고 신랑이라는데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더랍니다. 경찰을 보내고 일단 집에 불을 다 켜고 친구에게 자초 지정을 듣게 됐습니다. 친구는 오빠의 반응을 예상했죠. 야, 너 미쳤냐? 헛거보고. 이 새벽에 날 불러? 미안합니다. 친구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해요. 야, 너 미쳤냐? 헛거보고 이 오빠를 새벽에 여기까지 불러? 걔 욕 듣고 한 대 맞고 끝나겠거니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빠의 대답은 예상과 너무 많이 벗어난 거였죠. 오빠가 이러더랍니다. 야, 너도 봤냐? 그리고 오빠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랍니다. 오빠가 저번 주 주말에 반찬 좀 가지러 가려고 집에 왔었는데 그때 아마 넌 학원 갔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 그래가지고 나 혼자 집에 있었잖아. 너 그날 기억나니? 엄마는 가게 있으니까 슈퍼 가서 담배랑 군것질할 거 좀 사서 집에 오려고 하는데 씨발 집 이상한 거야. 분명 거실 불 켜놓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거실 불이 꺼져 있더라고. TV는 그대로인데 불을 켰다? 불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안방 문지방에서 날 보고 있는 거야. 문이 한 뼘쯤 열려 있는데 엄마가 안방 문지방에서 서서 날 보고 있는 거야. 문이 한 뼘쯤 열려 있는데 거기 서서 문 사이로 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놀라서 들고 있는 것도 떨어뜨렸어. 아, 뭐야 엄마, 불도 꺼놓고. 아, 아들 놀래키려고 그러는 거. 그러고 과자를 집어드는데 이상한 거야. 그리고 다시 딱 쳐다보는데 아직도 날 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눈이 눈이 사람 눈이 아닌 거야.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눈. 너도 봤어? 눈이 이상하게 뭐랄까 소름 돋게 막 귀신 영화에 나오는 귀신 눈 같은 거 있지? 동공? 흰 자는 되게 많은데 까만 자는 되게 적은 거. 그런 눈 있잖아 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계속 날 쳐다보는데 몸도 못 움직이겠고 아 씨발 소름 돋아. 그리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 그 씨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문 열린 틈으로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 얼른 돌아봤지. 진짜 우리 엄마인 거야. 오빠가 부끄럽지만 그때 눈물이 살짝 났어. 난 그 얘기를 듣고 오빠, 나 울면서 관리실까지 뛰어갔었어. 아무튼 엄마가 아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리고 난 얼른 안방을 봤지. 혹시 엄마한테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진짜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야구
야구바트 하나 들고 용감하게 안방 문을 쓱 밀었는데 엄마는 지켜야겠는 거야. 근데 씨발 안방에 아무도 없더라. 창문도 잠겨있고 혹시나 해서 옷장문도 다 열어봤는데 침대 밑에도 뒤져보고 방을 싹싹이 뒤졌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엄마는 뒤에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었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이마를 짚어보더니 열은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헛걸 받는가 보다 해서 그냥 넘겼는데, 너도 봤지? 우리 집에 씨발 귀신 사는 것 같아. 말을 마친 오빠와 동생은 5분 정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제 둘뿐인 집은, 남매 둘뿐인 집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매는 당장 밖으로 튀어나와서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했었더라고. 오빠 이야기를 듣고 보니 집안에 그걸 본 두 명만 집에 같이 있었으니까 더 무서웠겠죠. 자신들이 본 게 헛것이 아니었으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불이 꺼진 집에서 엄마와 똑같은 모습을 한 그것과 마주쳤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